지금부터 5초 후가 예상되는 개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개그를 보신 뒤 5초 후를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매주 함께하는 개그두뇌 트레이닝은 당신의 전두전화를 활성화시켜 대뇌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5초 후를 예상하는 개그 초급자 코스에 도전해보시죠. 준영아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준영아? 지현아 미안한데 너 혹시 양말 먹었니? 나도 양말을 먹어. 그러지 말고 지현아 각을 해. 아, 어? 각을? 그래 깨끗해야지. 각을 해. 그래 아 해야지. 어 오지현 오랜만이다. 여러분들 예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상하셨다면 여러분은 개그 초급자 이상일 것입니다. 개그 초급자 이상이라는 뜻은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는다는 여고생들 10명을 모아놓고 적어도 2명 이상은 웃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자유롭게 말장난을 구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준영아 나 여드름 났는데 짜야 될지 안 짜야 될지 고민이야. 그럼 여드름에 소금을 먹여봐. 왜? 그럼 여드름이 짜지. 정도의 개그를 구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개그두뇌 트레이닝 중급자 코스에 도전하시죠. 준영아 나 줄넘기 샀다. 와 줄넘기네. 갖고 놀자 줄넘기. 재밌겠다.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돌려보자. 자, 야, 다.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한 명이 더 있어야 놀 수 있는 거 아니야. 에 뭐야 진짜. 에이 재밌었고. 에이 뭐하고 놀지. 찹쌀떡 여러분은 개그 중급자 이상일 것입니다. 개그 중급자 이상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무심코 동네를 걸어가다가 아무 발레 학원이나 들어가 발레하는 애들을 모아놓고 야 얘들은 발레리나인데 왜 발 올리냐? 라고 말장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노래 개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이승환 씨가 아파트 몇 동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 천일동 정도의 개그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개그 상급자 코스에 도전하시죠. 아이 진짜 아유. 아유 정말 죄송해요. 아유 큰일 났네. 죄송해요. 좀 씻으세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네. 니들 때문에 장난꾸러기 녀석들. 아유 물 있으니까 좀 씻으세요. 씻으세요. 수건 갖다 드려. 알았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 죄송해요. 아, 좀 닦으세요. 어 선생님이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상하셨다면 여러분 개그 상급자 이상일 것입니다. 개그 상급자라는 수준은 4월 여의도 벚꽃놀이를 할 때 국회의사당 앞을 사랑하는 여인과 지나가다가 보초를 서고 있는 전경 두 명에게 아저씨 저거 뚜껑 열리면 태권부이 나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개그로 합을 짜실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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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천한 놈을 보았나? 저 서울놈입니다. 뭐예요?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재미 왜 없어요? 재미 여기 있는데. 뭐예요? 너무 웃기지도 않잖아요. 웃기지 않다뇨? 저 웃겼어요. 아우 이런 개그를 하는 두 분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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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개그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최상급자 코스만이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긴 여정이 될 텐데요. 여러분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개그두뇌 트레이닝 최상급자 코스에 도전합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유 죄송해요. 아유 내가 하시게요. 이 동네에 다시 장사하러 오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유 죄송해요. 아유 요즘 몸도 안 좋아 죽겠는데 짜증나는 일만 생기고 이거.
여러분도 예상 못하시겠죠. 이것마저 예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최상급자입니다. 최고의 힌트 키워드를 드리죠. 요즘 몸도 건강하지 않은데 이것과 개그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전형적인 슬랩스틱의 수미상관 액자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개그의 정답 이따 뒤풀이 개그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매주 함께하는 개그 두뇌 트레이닝!